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안녕. 자, 어떻게 하는 거더라? 자, 띵호와 주방장 다시 갑니다. 스팀보이 닮았다고요? 자, 일단은 야채 뽑기. 일단 야채를 볶아야 돼요. 야채를, 자, 가자. 야채를 후라이팬에, 자, 볶아 볶아. 자, 이거 타이밍. 하나 둘 셋 딱. 아, 조금 늦었다 해. 자, 그 다음에 해물 뽑기. 자, 볶아. 하나 둘 딱. 아, 설 익었다 해. 이 정도면 아까랑 비율이 맞는다 해. 아까는 좀 탔고 이번엔 설 익었으니까 야채를 설 익고 해물을 태우는 게 좀 안전한 거 아닌가? 해물, 아, 회도 먹는데 괜찮다 해. 자, 이제 짬뽕 국물 만들기. 자, 이거랑 이거랑 다 넣어. 이거랑 이거랑 다 넣어. 이거랑 여기다 넣는 건가? 아, 여기다 넣는 건가? 어? 어? 아, 후라이팬에다가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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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추리알은 여기다가 아직인가? 메추리알 아니죠? 메추리알 아니지. 자, 볼까? 하나 둘 딱! 아하, 일단 면 삶고. 이거 한 번에 깨는 거 아니야? 아! 면은 조금 더 푹 익혀야 푹푹 익어서 맛있다 해. 자, 그 다음에 국물 넣고 메추리알 넣으면? 된 거 아니야? 한번 맛을 보겠다 해. 아, 별로다 해. 크로마키아니까 구레나루 까만색에 묻혀서 형 약간 평범한 버섯 같고 진짜 잘생겼어요. 아, 추수님 전화 감사합니다. 지금 저를 더 화나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왼쪽에, 예? 이 화면 왼쪽에 김종국이 비웃고 있어요. 김종국 씨가 그것도 못 만들어? 한 남자가 있어 짬뽕도 못 만드는. 저 형 힘이 세니까 제가 뭐라 말은 못합니다. 아, 불조절 때문인가? 자, 일단 야채 볶고 불조절 잘하자. 자, 타이밍은 하면서 익히면 돼. 하나 둘 딱! 오케이. 허용 범위야. 그쵸? 인정해주셈 띵우와. 딱! 오, 잘해 잘해. 자,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여기에 메추리알 넣는 걸까 안 넣는 걸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안 넣는 거야, 그죠? 메추리알 넣어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넣고 다 넣고. 아, 물을 안 넣구나. 아, 어쩐지. 다시 가자. 아, 허용 범위 인정. 인정. 완전 인정. 이건 봐줘야지. 그 다음에 면 삶자. 면에도 물 넣어주고요. 이거 페이크예요. 면만 넣으면 물이 자동으로 생기는데 이거 완전 페이크임. 둘 셋 짝! 아, 너무 어렵다. 자, 해서 메추리알까지 딱 넣으면 된 거죠? 자, 이거 왜 먹기 전에 근데 왜 이러고 있냐고. 이유가 뭐야? 오! 이렇게 맛있는 짬뽕은 난생 처음이라 해. 아, 한 그릇 더 만들어 달라 해. 4,000원입니다. 빛가루 옷을 입힌다 해. 조용히 하라 해. 이번에는 잘못 알려준 거 아니겠지? 자, 일단 튀긴 돼지고기 만들. 나 왜 이렇게 오늘 한국말은 못하죠, 여러분? 내일은 아바타 스타. 고기에다 밀가루 해가지고 고기. 아, 그거 아니다. 머리카락 달라서 키우 키우. 봐봐요, 요리 시작하면은 아이고. 아,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맛없다 해. 뭐 했는데 내가? 너 먹어 그냥 이걸로. 아직 다 만들지 않았다 해. 그냥 아, 너 먹.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맛없다 해. 내가 뭐 했는데 왜 그러는데 나한테. 야채를 볶았는데 왜 안 나오는데 여기 야채가 볶은 게 와야 되는데. 아, 그거 아니다 해. 그럼 맞는 걸 알려줘. 아니라고 하지 말고. 아, 그거 아니다 해. 아니, 손이 막 세 개야.
와, 진짜 잘했다. 와, 아깝다. 와, 이렇게 잘했는데. 아, 됐다. 아, 먹어라. 아, 별로다 해. 별로야? 하지만 괜찮다 아, 해. 괜찮아, 이게? 야, 생각보다 먹을만 하다 해. 생각보다 안 까다로운데? 자, 다시 만듭시다. 띵호아. 자, 여기다 넣어. 그쵸? 여기다 넣고, 이거에다가 식용유를 넣어야 돼요. 여기에다 식용유를 넣고, 자, 요거를, 자, 면을, 아니, 탕수육을 세 번째 손으로, 딱! 그렇지. 완전 잘 익혔구요. 그 다음에 야채를 후라이팬에 볶아야 돼요. 아, 그렇게 하면 탕수육 왜? 아니, 너가 맛없다네.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후라이팬에 식용유 하는 거야?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라, 아. 자, 요리를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다가 이걸 넣고, 자, 식용유는 후라이팬에. 그 다음에, 여기다 넣고, 자, 적당히 하나씩 잘 튀겨준다 해. 타지 않게. 와, 미쳤다. 이걸, 아, 식용유를 먼저 여기다 넣고, 자, 야채를 볶아준다 해. 하나, 둘, 셋. 딱! 그거 와! 아니라 해. 왜! 자, 맛으로 승부하자. 자, 참고. 자, 일단 참아. 쟤는 아무것도 몰라. 자, 요 상태에서 탕수육 소스를 넣고, 케찹, 설탕, 파인애플을 넣고, 자, 또 해준다 해. 이번엔 왜 손이 없어? 딱! 아! 아, 그렇게 하면 탕수육 맛없다 해. 처먹지 말라 해. 배째라 해. 안 만들 거다 해. 네가 만든 건 네가 먹으라 해. 가라 해. 네가 하라는 대로 했다 해. 필요 없다 해. 평생 네가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 해. 와, 개박치네. 왜 틀렸는데? 이거 여기 사이트가 문제인가? 이거 사이트 문제야. 딴 데서 한다. 나딴 데서 할래. 우리는 아 장난하냐 해. 다시 해볼게요. 야채 볶을 때 나머지 속수들도 한 번에 볶으라고? 너무 어려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는 맞잖아, 그죠? 이제 타이밍은 잘 맞춰. 자, 그 다음에 식용유 여기다 넣고, 야채를 볶을 때 다른 재료를 한 번에 해야 된다고요? 진짜? 여기 왼쪽에다가 넣고, 이걸 볶으면서 이걸 넣으라고? 지금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고? 케첩, 설탕. 케첩 넣어줬나? 탕수육 소스. 파인애플. 케첩 안 넣어진 것 같은데? 오케이. 아, 이러면 되네. 딱! 아하! 끝났는데? 이 정도면은 따봉 각인데요? 한번 맛을 보겠다 해. 깜짝 놀랐다 해. 너무 맛있다 해. 별거 이렇게 아니구만. 맛있는 탕수육은 난생 처음이라 해. 아, 한 접시만 더 달라 해. 4만 원입니다. 편왕 쉽다. 편왕 쉽다 쉬워. 너무 쉬운 거임. 편왕 쉽다. 아, 뭐야, 너무 쉽잖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